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줄까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우리 공감하시는 며느리들 많네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왜 머리가 아플까요? 반대로 왜 친정엄마가 아프면 머리가 아니라 왜 가슴이 아플까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시자와 친정의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골칫거리가 됩니다.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머리가 아프네요. 아니죠. 가슴이 아프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네. 머리 아픈 분 없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킨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게 더 아프다. 그죠? 배고픈 것보다는 배 아픈 게 더 아프다는 거죠. 배고픈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남 잘 되는 꼴을 보면 너무나 배가 아파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 상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식이 성공한다고 배 아플 부모가 있을까요? 전교 1등 한다고 너 이제 전교 1등 하지 마, 학원 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 있을까요? 오히려 더 공부하라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없는 거 다 팔아가면서 공부시킬 것입니다. 그 자녀가 1등 한 것보다 내가 1등 한 것처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1등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가슴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다하여 그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어떠한 희생, 헌신, 구제, 봉사, 섬김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섬김에, 그 헌신에, 그 희생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될 때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으며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빠져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총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죄에 따른 그 대가, 그 돌에 맞아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옆에 서시고 땅에 글을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늠하는 이 여인을 위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즉각 처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랑이 없는 율법은 가차 없이 돌을 들면 됩니다. 가차 없이 자르면 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누구누구 집 딸이고 누구누구 집 아들이며 누구 동창이며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겨진 식솔들, 딸린 가족들은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 두 눈 지끈 감고 보지 않으면 됩니다.
율법은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니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율법 그 누구나 좋아합니다.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율법을 가지고 제단을 하니 그 누군가를 향하여 단죄를 하니 내가 우월한 느낌도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같은 그런 우쭐감도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 쉬운 율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땅히 돌에 죽어야 할 여인이지만 사랑하는 내 딸이기에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이 딸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보자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사랑하는 내 딸이기에 그렇게 죽어가게끔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가늠할 수밖에 없는지 이 여인의 살아온 인생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눈물로 속죄하며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여인의 그 단호한 결심을 이 예수님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그 쉬운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어렵습니다. 죄의 문제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망하게 된 것 보며 꼴 좋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역장 건찰 우리 지역장분들 우리 교구장님들도 있을 텐데요. 구역 식구들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장기 결석자 잘라내면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리지 않는 식구들 칼로 자르면 됩니다. 단톡방 초대했는데 자꾸 튕겨 나가는 그 구역 식구 안 보면 됩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 기준을 보자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쓰든 다시 신앙의 자리, 예배 자리, 구역의 그 예배 자리, 은혜 자리로 불러드려야 하는데 자꾸 말 듣지 않는 그 식구를 보니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할 내 구역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랑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사랑의 흔적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났는데 그 흔적이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흔적, with you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With you. 이 with you가 무슨 뜻일까요? 함께한다, 당신과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성난 군중들 한가운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날아듭니다. 온갖 쌍욕을 들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이 인생의 이 여인의 인생 전체가 매도됩니다. 이 여인을 벌레 보듯 경멸하며 쳐다봅니다. 랍비 예수라는 책에서 이 경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멸은 죄로 폭로할 뿐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실패자야, 나고자, 평생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경멸은 정죄의 최종 결과물이며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판단을 해왔던 세월에서 비롯된다. 경멸은 정죄의 최종의 결과물이며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판단을 해왔던 오랜 세월의 결과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멸을 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그 사람의 습성인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픈, 머리 아픈,
율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시선이 산재되고 산재되어 어떠한 죄를 지은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가늠한 이 여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율법으로 쉽게 잘라버릴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시험거리로 찾았던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그리고 이 경멸의 눈총을 가지고 한가운데 있는 여자를 향하여 무자비하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 경멸의 눈총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죽음의 직전에 놓여졌습니다. 이렇듯 세상도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한가운데로 내몹니다. 그런 우리를 경멸의 눈총으로 쳐다봅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우장, 총무, 지역장, 구역장, 권찰이 그럴 수 있느냐? 너무 쉽게 놓은 그 정죄의 선으로, 율법의 선으로 쉽게 단죄하며 잘라버립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그 일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경멸의 그 산재된 그 눈빛으로 우리들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멸의 눈총을 받고 있노라면 이 눈총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게 맡겨진 직분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이름 없이 큰 교회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며 다니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말하기도 쉽습니다. 싫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들 사이에 예수님은 죄를 지었다고 이 여인을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람들은 경멸의 그 눈빛으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언제든지 말만 하면, 명령만 떨어진다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한가운데 함께 서셨던 것입니다. 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 가족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결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경멸의 눈빛과 그 돌의 그 무서운 그 살인의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With you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너와 함께, 너와 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도 언어로 With you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With you, 믿어 you. With you, 믿어 you. With you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그 한가운데 경멸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 여인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사기꾼과 함께 서 있고 싶겠습니까? 누가 살인자와 가늠한 여인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 여인과 함께 동행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이 여인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With you,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멸의 그 현장, 그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여인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간음에, 살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분냄과 극악무도한 죄를 우리는 상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때로는 남들이 보지 않았기에, 들키지 않았기에 행동으로 무수한 죄를 저질렀던 이 여인보다 더 극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할까요? 왜요?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죄를 짓는단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결심과 눈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출발이 이렇습니다.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With you,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들 또한 울고 있는 경멸의 눈총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죽음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웃어야 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삶의 당연한 반응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경멸의 눈총이 따가워 그 시선을 피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나 죄를 지어 나 같은 죄인 그 누가 받아줄까라며 스스로 자책하며 죄책감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명심하십시오. With you, 우리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저질렀단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무마시키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88장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세상은 버립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 치부합니다. 경멸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보냅니다. 비방하며 수군거립니다. 온 세상 나를 버렸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 향하여 우리 또한 With you,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그 어떠한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났다면 끝나고 난 이후 그들에게 전화 걸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그들을 불러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있노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함께하노라 반드시 선언하십시오. 그러한 영혼들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흔적입니다. 두 번째 흔적은 바로 현장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좋은 시죠. 그래서 저도 이 시를 따라서 저도 한번 시를 써보았습니다. 대충 보아야 예쁘다. 가끔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시의 제목. 이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놈입니다. 그놈. 대충 보아야 예쁘다. 가끔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제목 그놈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 안 듣는 아들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여기 계시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 제목이 왜 그놈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매일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놈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나 시어머니 모시고 계신 분 있나요? 며느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모셔본 분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기에 제 3자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너무나 큰 실례요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현장에 없거든요. 밤에 없거든요. 잠시 잠깐 1분, 5분은 얘기할 수 있는데 24시간 하루 종일 같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 현장이 없으니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아야 예쁘고 대충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빼박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자는 율법의 기준으로 선을 그어 즉각 심판에 넘어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 현장은 이들에게는 둘도 없는 바로 죄인의 최고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시험과 올무의 현장을 회피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과 함께 그 한가운데 서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죄에 얼룩져서 올곧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복준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이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형사들이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그 참혹한 살인사건의 현장에서 누워 잠도 자고 피해자가 꿈에서라도 나와서 해결의 작은 단서라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지 아느냐. 정의감은 둘째치고 참혹한 현장을 봤기 때문이다. 현장의 피해자가 받은 고통, 참혹, 아픔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착같이 범인을 잡는 것이다. 그 살인의 현장을 이 형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밟아보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더라도 그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따라 입맛대로 선을 그어버려 이 여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들의 올무, 덫을, 죽음을 이 예수님은 현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그 올무에 잡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딸을 지금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인이 받아야 할 고통,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현장은 내가 지켜줘야 할 자리임을, 어떻게 해서든 이 여인을 살려야 할 것임을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았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죽어야 하고 잘라야 하고 정죄해야 될 현장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현장은 살려내야 될 현장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로 내리쳐야 될 죽음의 현장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 없는 자만이 돌로 쳐라라고 말하는 생명의 현장으로 다시 살려내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었는 자가 먼저 돌라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해 사람들은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여인을 떠났습니다.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킨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국 이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속육신으로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속육신은 지약으로 인해 죽어가는 나를 예수님께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현장 속으로 오신 사건이다.
제약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현장을 우리 예수님 보지 않았다면 굳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로 신음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선을 그어버린 우리 인생들, 제약의 구렁텅이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두 눈으로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보았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경멸과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현장에 오신 줄 믿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만이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현장으로 달려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참혹하게 경험했던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혹여나 보기 싫어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 현장에 달려가기 싫어 안 본 척, 못 본 척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이 현장을 똑똑히 보시고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의 그 현장을 똑똑히 보십시오. 지금 아파하며 예배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현장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with you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죽어버리는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시선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흔적입니다. 말씀, 땅에 쓴 글씨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지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을 가장 먼저 귀로 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말씀하시기 전 마음속으로 생각하셨고 육성으로 소리 내었을 때 가장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 없는 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죄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선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선을 끊고 모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쉽다는 핑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정죄의 돌을 들지 않았는데 죄인들인 우리들은 그 누가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정죄의 돌을 들 수 없습니다. 혹이나 이웃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그들을 향하여 정죄의 돌을 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또한 정죄의 돌을 결코 들지 않았습니다. 죄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았다면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 누구를 향하여 쉽게 단죄하며 단정 지으며 정죄하며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은 바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과거 죄를 지은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돌을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받을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주고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회개의 마음과 변화된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향하여 정죄의 돌을 들지 않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예수님 자신조차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나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의 돌을 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회개하며 반성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나 또한 이제 다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의 돌을 들지 않으리라 결단과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정죄의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우리 또한 그 정죄의 하사를 받을지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율법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그 시선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들었던 사람은 바로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언제든지 율법의 규준에 벗어난 자들이 나온다면 정죄의 돌을 들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돌을 들고 칠 수가 없게 되었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돌을 들고 내려갔던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정죄의 돌을 둘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한단 달지라도 그 회개의 시선이 끝까지 우리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쉬운 율법을 들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흔적, 땅에 쓴 글씨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말과 글은 언제나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간 자의 말과 글은 언제나 곡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직선은 언제나 선을 긋습니다. 율법을 잣대 삼아 정죄의 직선을 그어 돌에 맞아 죽을 재물을 찾습니다. 자기 앞에 선을 그어 다른 사람의 죄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줄 착각하고 타인의 불의에 직선을 그어 내 자신의 의로움을 대변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직선에 선을 그어 이 선을 넘어온 사람은 언제든지 자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만 밝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으며 정죄하며 단죄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가늠한 여인이 바로 나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직선의 율법의 선을 그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직선은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의 말과 글은 언제나 곡선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막히면 돌아섭니다. 막히면 채워질 때까지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돕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넘칠 것을 알기에 기다렸다가 다시 넘치면 그렇게 곡선을 그으며 흘러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묵상하며 그 글의 의미를 유추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글을 쓰시기 전 그 여인의 한가운데 함께 쓰셔서 그 여인의 주변에 곡선을 그려 동그라미를 그렸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노리는 이리떼를 지키려는 어미의 그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곡선의 원을 그어 이 여인의 울타리를 쳐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슬픈 소리가 자식을 잃은 어미의 소리처럼 그 어미의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이런 글씨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딸 건들면 다 죽어. 그리고 사랑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야. 모두 다 경멸하는 한 여인과 함께하고 모두 다 돌을 치려 하는 올무와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필히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직선으로 갈라치고 자르고 베어버리고 난도질한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곡선으로 만들고 우리를 붙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북교회 교구장, 지역장, 총무, 그리고 구역장, 건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보다 남의 집 대소사를 먼저 챙깁니다. 남편 밥 챙겨주지 못하고 자식 밥 챙겨주지 못해도 구역 식구들 밥 챙겨주는 것이 우선이요. 구역 식구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그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구역 식구 중 아프다면 금식하고 내 몸 아파하듯 같이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하며 자책하며 그 능력 없는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합니다. 오해받으면서까지 구역 식구들 챙겨주면서 욕도 먹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고 맡겨준 구역 식구이기에 욕먹어도 묵묵히 섬기고 잘못한 성도들 직선으로 선을 그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두 팔 벌려 그 곡선의 사랑으로 어미의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청북교회 우리 교구 리더분들 오늘도 구역 식구들 옆에 묵묵히 서 계셔주시고 구역 식구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 주시고 직선이 아니라 사랑의 곡선으로 그들을 안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곡선을 계속해서 펼쳐져 우리 구역 식구들마다 이 동그란 원이 곡선의 원이 날마다 그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의 원 안에서 그 누군가 단지의 직선을 그어버려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려고 하는 자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고 꼭 안아주십시오. 직선은 사람을 자르고 죽이지만 곡선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오늘도 곡선으로 우리를 품어 그 원 안에 꼭 안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직선은 날카롭다. 직선은 예리하다. 직선은 정확하다. 그래서 직선은 잘 자른다. 어김없이 죄를 바라보는 두 눈, 감정 없는 기계와 같은 그 직선에 베어 두 눈으로 보고도 사랑 보지 못한 영적 맹인이 되었다. 죽음의 소리 귀신같이 듣고 좋아 발랑거리는 두 귀, 서슬퍼런 그 직선에 베어 생명의 말씀 매일 듣고도 알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었다. 틈만 나면 죄를 향해 달려가는 두 발, 죄를 짓고 싶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두 손, 어떤 감정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잘라버리는 개개톱과 같은 그 직선에 잘려 생명 살리는 오늘이라는 현정을 주어도 나 살기 바빠 정지의 직선 그어버리는 영적 지체 장애가 되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죄인인 나를 살리려 날카로운 모멸의 직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라고 희생의 곡선으로 생명 울타리 만드셨고
예리한 직선이 난무하여 갈갈이 찢겨버린 죄의 현장이지만 그 누구라도 안길 수 있는 어미의 따뜻한 품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직선이 아니라 반드시 곡선이다. 사랑하는 총북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남기신 이 세 가지 흔적을 기억하십시오. With you, 우리를 믿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홀로 외로이 울며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 그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그 이웃을 향하여 함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흔적, 현장.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 현장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있기 싫어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죽음의 현장, 슬픔과 눈물의 현장, 고난의 그 현장 반드시 with you 함께 하십시오. 그 현장을 지키십시오. 세 번째 흔적, 말씀 땅에 쓴 글씨. 율법의 정죄는 언제나 자르는 직선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품는 곡선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자르는 직선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곡선의 사랑을 그어 그 사랑이 흘러간 흔적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총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물이 지나간 자리 흔적이 생겨 그 자리로 다시 강물이 흐르듯 사랑이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직선에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십자가의 곡선을 그어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숨쉬기에 오늘도 죽음의 두려움의 현장 앞에 슬피 울며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여나 과거 그 현장이 두려워 그 현장이 싫어 외면하고 도망쳤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단 난달지라도 그 현장을 지키는 십자가의 곡선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흘러가는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한우분들,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장기 결석자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으로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두 팔 벌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곡선의 사랑으로 꼭 안겠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